우리 당을 지탱해오고 있는 대동맥이 되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당위원장들 함께 모신 자리에서 우리가 필승을 다지는 결의대회를 가지게 된 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히 1년 전 이 상황만 우리가 생각해보더라도 불과 1년 전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과연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과연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라가로 떨어질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우리 한 분 한 분 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을 텐데 그 불과 1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멋지게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과 믿을 만하다! 윤석열 후보 그 찍어주면 나라 다시 살겠구나 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자랑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한편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해서 나라를 이런 상황에 안 몰리도록 했어야 된다는 자책감과 더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국민께 드리고 동시에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끝까지 국민들께서 신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친다면 아마 고속도로, 뭐 기관 철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지역을 잘 누비시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윤석열 후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년의 세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견뎌왔지 않습니까? 노심초사 불면의 밤을 보내왔던 5년, 이제 40여일이 지나면 새로운 세상,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결코 안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데 앞장서다 보니까 벌써 제가 고발당한 게 7번째 고발을 당했습니다. 계속 수사받으러, 조사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제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라 살려야 되고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고 윤석열 후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나이는 제가 많습니다만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소중한 바짝바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우리 이준석 대표님 당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서 위기 상황에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표현하고 하시면서 정말 이 젊은 층의 이 지지를 이끌어냈는데 앞장서 오셨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면 새로운 미래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앞장선다면 반드시 3월 9일 필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윤석열이다. 세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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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다.